리로이가 꽤 아프게 때릴 수 있습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리로이와 잭세븐. 아, 성당 맵이라고 하면 역시나 이 발코니를 누가 먼저 깨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결국 저는 총경 플라잉이 쌍용무 패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중요한 그 흐름들을 끊을 수 있는 패링 기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리로이와 잭세븐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진 선수가 또 한 명 발생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슬래지로 찍었을 때 결국 만약에 찍히면 세인 선수가 좋은데 네. 그때 총경이나 플라잉이나 패링 맞으면 또 난리 나요. 그렇습니다. 자, 벽으로 조금씩 돌아왔는데 아까 아팠던 분위기 근데 여기에서 미스라니. 그렇죠. 근데 이거 빨리 잊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약간 느린데 오히려 조화가 됐어요. 네, 한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잡혔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인트 선수가 큰 기술 위주로 한 방에 터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퍼 맞으면 거의 그 그림이 나오긴 하죠. 그렇죠. 쟁면장 그리고 대시가 하자면 쟁면장 맞고요. 자, 이러면 머신건에도 아프죠? 형. 한 방. 네, 오리발 한 방. 그리고 슬래치 타이밍을 바꿨는데 이러면 브래드 선수가 이제 충격이 바로 나오지. 네, 카운터 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그래서 세인트 선수가 대시가드를 한 번에 꺼주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런 이점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돌렸다 이런 후회가 온다면 지금 세인트는 이걸 이용할 기회죠. 맞습니다. 자, 스프링킥 빠른 만큼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잡기! 브래드 선수가 아직 흔들리지 않거든요. 와, 벽광! 와, 근데 타이밍? 타이밍! 자, 벽인데요, 벽인데요. 한번 레이지 드라이브도 있고요. 원투. 쌍용격도 있어요. 아하, 지금 독보에서 생각보다 잘 안 풀리죠. 근데 결국에 그 부분 타이밍을 꼬우다 보니까 브래드 선수가 말리지만 이게 한 번만 맞아떨어지면 또 상황이 급변하거든요. 슬래치 피했는데 잘 때리지 못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피하고 있어요. 이거 브래드 선수 좋은 거거든요. 벽이고요. 콤보도 아트로 때렸어요. 아, 너무 이번 이쁘게. 라운드 어떤가요? 마치 수채화처럼 때렸어요. 너무 이쁘게. 네. 자, 살짝 남아있는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브래드맨의 퍼펙트 마무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어쨌든 브래드맨 선수 입장은 시계를 피해주면서 카운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인트 선수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발로 차! 그러면서 시저스. 와! 이걸 휘었습니다. 그 다음 상황에서 벽까지 보내주면서 그 다음에 이시거든요. 네. 하단. 하단. 와! 결국 못 참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자, 근데 고무고무 퍼치. 그러면서 아, 이거 욕심이에요.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진 상황. 오버드랩을 날리고요. 자, 레이즈인데요. 서로 난리 났어요. 네. 서로 난리 났어요. 아, 여기에서 누가 먼저 냉정해질 수 있나요? 그렇죠. 그 냉정한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야! 매직이에요, 지금 패링. 야, 정말 아름다운 패링. 야, 이것도 패링이었나요? 지금도 혹시 플라잉인가요? 아니면? 자, 이러면 한 대 한 방 승부. 한 방 승부. 정말 톡이거든요. 안 돼! 자, 자, 와, 안 돼! 지금 브래드 선수 입장에서 아차했던 게 레이지 드라이브가 이탈 났을 때 패링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게 지금 안 맞아서 사실 가드를 했어도 멀어지니까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냥 끝낼 생각이었던 거죠. 브래드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전장 미시마 도주로 왔는데 브래드 선수가 지기는 했지만 네. 방금 마지막 상황에서 패링 레드를 썼다는 건 오늘 컨디션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항상 보여주던 벽에서의 강력한 이지선다를 아직까지 다 보여준 게 아니라서 그렇죠. 이게 상황이 펼쳐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게 브래드맨이고 세인트 선수는 지금 상황이 짝짝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총경이 짝짝 달라붙으면 정말 상황이 180도 바뀐 거를 세인트 선수가 느꼈기 때문에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자, 이어진 경기 함께 보시죠. 맵이 바뀌었는데요. 맞습니다. 원투? 원투포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지고 있어요. 네. 잔잔하게. 아, 패링. 일단은 처음엔 잔잔하게. 와! 와! 태풍으로 지금 어퍼를 때렸는데 네. 이런 벽까지 가죠. 아, 벽에서 콤보 때려주고 또 슬래치를 찍을 수도 그리, 있고 이득 이득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패링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총경에 가장 꽂히 되는 기술이거든요. 아, 특기 많아요. 오우 머신건 다시 한번 다 참았어요. 다 참았어요. 다시 한번 고무고무 다시 한번 이득 다시 한번 고무고무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고무고무. 와, 이거 이러면 막다가 지칠 수 있거든요. 네, 오리발 조금 통제하죠. 이제 어퍼나 시접 조심해야 돼요. 중거리에서 딱자 패링을 많이 의식을 했었거든요. 잔잔하게 태풍이 온 것처럼 하다가 다시 잔잔하게 돌았어요. 아, 와. 그러나 이 슬래치 한방 강력합니다. 그 타이밍을 바꾸고 있기는 하지만 브래드 선수 입장에서 그 한 방의 반짝 총경이 중요하긴 해요. 네, 자, 오, 지금 이거 딜캐를 상정을 안 하나요? 기어를 6단까지 가고 있어요. 이거 본인 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아이템 기술 쓰고. 아, 이번에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 총경 타이밍이 중요한데 계속 제거해요. 총경? 아, 투 역시 사거리인 깁니다. 방금 총경을 받기 때문에 세인트 선수가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써봐라, 써봐라. 맞습니다. 한번 그 상황에서 참는데 그러면 턴이 또 바뀌거든요. 아, 아직까지 총경 많이 아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슬래치를 또 쓸까요? 와! 이거 다 잡으려고 했어요. 한 다음
3-4 이거 벽까지 가면 마무리되거든요. 자 이러면 한대다 맞고 설마 한대의 기적 설마 1%의 기적 1%의 기적 레이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기적 많이 썼거든요. 자 아직까지 저 체력 끝내기는 나쁘지 않은 체력. 오늘 센터에서 그 1%의 기적을 많이 봐서 아무것도 안 해서 손을 뗐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무소유의 마음 맞습니다. 그리고 와우 지상어퍼까지. 하지만 오늘 브래드민 선수 여기서 포기할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또 뭔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아 이득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원 이걸 막아냈고 기적의 패링이 나왔어요. 야 이러면 데미지 다 맞추는 거죠. 브래드민 선수 포기 안 했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야죠. 마지막까지 가야죠. 여기서 역전하면 또 모르거든요. 벽관까지 다시 한번 날려주고 아, 벽이에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때려주면서 또 자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단까지 확실히 올해 그랜드 파이널 올라온 선수 다 와요. 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힘이 빠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최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브래드민입니다. 반대로 이기면 세인트 선수를 의지를 꺾어야 돼요. 예. 브래드민의 의지를 꺾어야 이길 수 있어요. 아 여기에서 그 체력 상황이 의지를 꺾기에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 하지만 지금도 패링으로 그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고 헬프레스 여기서 가득 와! 기가 막힌 어퍼. 자 이러면 세인트가 복수하러 갑니다. 세인트